안녕하십니까. 심요취미분재입니다. 오늘은 이 모과나무를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. 이 모과나무의 분갈이 시기는 10월에서 11월 초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본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여기다가 제일 밑에 배수층에 수박토를 깔아주겠습니다. 소가토를 깔아주면은 습기 방지도 되고 무게가 가볍습니다. 이것은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위에다가 고구마살을 깔아줍니다. 이렇게 놓고, 자, 이 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밑에 잔뿌리가 건강합니다. 이 디리디리한 거 이런 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요렇게 긴 거는 잘라줘도 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하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저고포를 3분의 1 정도 섞어줍니다. 3분의 1이 더 돼도 괜찮습니다. 이제는 전면이 어디가 좋은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. 자, 이쪽이 전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고종철사가 고종하기가 좋은 곳을 골려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요 밑으로 뿌리 사이로 철사를 끼웠습니다. 이쪽도 이쪽은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싹 당겨서요. 1단계 고정을 살짝 식혀 놓고 이쪽이 전면입니다. 싹 당겨서 조여줍니다. 어우, 다 안 나납니다. 소자를 덮어주겠습니다.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뿌리 밑부분에 공백을 갖다가 채워줍니다.
잘 들어갑니다. 범벅 줍니다. 다음에는 이 나무가 고목이기 때문에 한 2년, 3년 정도 후에 분갈이를 해도 될 것입니다. 이제 분갈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 나무가 손짓기, 철사거리, 가지치기 다 완성이 된 건데, 또 내년 되면은 여기서 새순이 또 자라납니다. 자라나면은 또 그것을 손짓기를 하여 또 이 장가지가 더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
아, 여러분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석류나무를 노목 석류나무를 수형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안녕.